사장님, 내일 뵐게요. 우리 돈 얼마 있노? 들어오다. 얼마 있는 거 다 한다, 다 한다. 돈 얼마 있노? 돈 없다. 얼마 있는 거 다 한다, 다 한다. 없다. 돈 얼마 있노? 없다. 아, 진짜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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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없다. 돈 얼마 있노? 빨리, 야. 저기요.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또 뭐고? 아이씨. 뭐 하면 뭐. 아줌마가 어쩌긴데.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잖아. 그러면 아줌마가 야 대신 돈을 좀 주든가. 엄마! 엄마 자. 누구에게나 후회의 순간은 있다. 내가 조금 늦게 편의점을 나왔더라면, 내가 그들을 보지 않았더라면, 그랬더라면 어땠을까? 좀 보고. 타세요! 타세요! 하지만 결국 나는 그 시간에 편의점을 나섰고 그 시간에 그들을 보았고 차를 탔다. 누구나 한번 걸려들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시간. 그것은 악마의 시간이었다. 뭐 당연한 일을 해놓고 뭐 큰일이라도 한 것처럼 이렇게 밥까지 얻어먹고 이래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. 무슨 말씀이세요? 큰일 하셨죠? 그때 안 도와주셨으면 저 개들한테 잡혀서 무슨 일 당했을지도 모르는데. 저희 엄마도 감사하다고 인사 꼭 전해달라 하셨거든요. 뭐 그러면 유학 먹기로 한 거 마음 편하게 먹어볼까요? 저 이 집에서 제일 비싼 거 먹어도 되죠? 네, 저 오늘 알바비 두둑히 받아왔으니까 여기서 제일 비싼 걸로 마음 편히 드세요. 취업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하려면은 진짜 힘들겠다. 다들 그렇게 하는 건데요, 뭐. 씩씩하고 밝고 구김살도 없고 보름 내까지 더 젊어지고 활기차지는 게 나이 먹고 진짜 좋은 친구 하나 만났네. 아저씨는 사실 제가 그런 얘기는 좀 많이 듣긴 해요. 그래요. 많이 들어요. 맛있게 드세요. 네. 어서 오세요. 아저씨. 저녁은? 먹었어요. 아저씨는요? 나도 먹었지. 서점 갔다가 미안이 필요할 것 같아서. 아저씨 좀 일해라. 나 간다. 나는 네가 한 방에 붙을 줄 알았다. 네 아니면 누가 붙노? 안 그랬나? 다 아저씨 덕분이죠. 진짜 감사합니다. 에휴, 그런 소리 하지 마라. 뼈 빠지게 공부하고 일한 건 닌데 내 덕은 무슨. 기운 내라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책도 사주시고 그게 저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데요. 네가 그렇게 생각해 준다면 고맙고. 자, 우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소영이를 위해서 건배. 건배? 전쟁을 할 거면 피부 좋아야 돼, 저 털이. 네 진짜 이래 해야 되겠나? 내가 뭘요? 내가 내 돈 달라는 건데 뭐가 잘못됐어요? 야, 이 소영! 그 새끼가 시키더라.
내한테 돈 받아오라고. 그 사람은 아무 상관도 없으니까 애모 사람 끌어들이지 말고 내 돈이나 돌려주세요. 당신한테 끌려다니는 거 이제 더는 안 할 거니까. 네가 인생 종칠라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. 그래 본들 지금만 하겠나?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? 바로 당신! 이게 어디서 입 함부로 놀리노! 이놈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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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소영이 말 끝내 찍소리도 못하는 게 따박따박 말대꾸에 눈까지 불아릴 줄 알고 언제 이렇겠노? 다 당신한테 잘 배워서 그렇지 뭐. 내가 이런 걸 니같은 쓰레기 말고 누구한테 배웠겠노? 이게 진짜 소영아 괜찮나? 와, 맞은 거 보니 마음이 아파 죽겠나?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런 일을 만들지를 말았어야지. 가까이서 보니까 생긴 것도 멀쩡해. 여자가 줄을 서겠구만. 뭐가 아쉬워서 이미 몸버린 년한테 목을 매노? 나 진짜 이해가 안 간다. 내가 누굴 좋아하든 그쪽은 신경 끄고 이쯤에서 그만하지. 내가 왜? 그만둘라면 네가 그만둬야지. 얘기했잖아. 저거는 내 거라고. 와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노. 당신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신고한다. 해라 신고. 까짓거 들어가서 좀 쉬다 나오지 뭐. 말 나온 김에 지금 할까? 할래? 나는 깜빵 가는 거 하나도 겁 안 난다. 근데 네가 큰일이지. 긴긴 밤 내 없이 외로워서 웃잘 끼고 가뜩이나 외로움도 많이 타는 아가. 이 새끼가. 어떻게 됐어? 여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요. 남자는 병원을 실려갔는데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답니다. 어쩌다 그랬다는데? 주변 말 들어보니까 남자랑 여자랑 커피숍에서 먼저 싸움이 있었고요. 이후에 남자가 여자를 끌고 나갔는데 밖에서 세 사람이 옥신각신하다가 그리 된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밖에서 제2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건가? CCTV는? 챙겨봤습니다. 이제 뒤져보려고요. 그래, 자세히 잘 봐봐. 여자 신호는 내가 알아볼 테니까. 예. 찍힌 용의자 우수입니다. 아는 사람입니까? 아는 얼굴입니까? 사람이 아니라 악마입니다. 악마. 진짜 묵고 나는 우리끼리 축하 파티 할 거라고 약속까지 깨고 일찍 들어왔구만. 취직된 거 축하해준다고 나오라고 하는데 어짜 끼고. 그래 도와준 사람한테 거절하기도 그렇다 이가. 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.
무슨 자기가 소영이 남자친구도 아니고 이런 날까지 왜 나서는데? 웃긴다 진짜. 혹시 그 아저씨 소영이한테 딴 맘 있는 거 아이가? 아이고 가시나가야 못하는 말이 없다. 소영이가 딸 갖고 하니까 잘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이가? 그러고 사람이 있지. 고마운 걸 모르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. 알겠나? 어? 아 뭐? 짜증나니까 그렇지. 아이고. 지역 공부하랴 아르바이트 하랴 네가 힘들긴 진짜 힘들었는갑다. 재직됐다고 긴장이 풀려가지고 술 몇 잔에 정신줄 놓는 거 보니까. 소영아, 그게 말이야. 아저씨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. 아저씨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? 어떻게 나한테 이래? 아저씨 원래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어요. 소영아. 더러워서 치워라. 뭐? 더러워? 그동안 애한테 잘해주면서 당신 믿게 만든 것도 다 이러려고 그랬던 거였지. 이런 속셈이었지. 야, 이 소영. 그래. 이러려고 그랬다. 누가 술 먹고 정신줄 놓으라나. 다 큰가스나가 늘부러져가지고 날 잡수하는데 가만히 있을 남자가 어딨노?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가 내를 유혹한 거다. 솔직히 니도 이러려고 술 마셨던 거 아이가? 아닌데 왜 그렇게 술을 마... 미쳤나. 믿었다고. 당신을 믿었단 말이야! 누가 믿으랬나? 왜 믿는데? 이랑 내랑 뭔 사이라고? 남자는 믿어서는 안 된다는 동물이라는 거 모르나?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. 네 잘못이 큰지 내 잘못이 큰지. 그러니까 이런 이미 이렇게 된 거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거랑 이야기해보자. 그때 바로 신고를 했었어야 했었는데 신고하면 동네고 회사고 전부 다 소문내버린다고 집에까지 찾아와서 협박하고 행패 부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. 그럼 그 이후부터 계속 끌려다니신 거네요? 네.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어요. 일단은 300만 해도. 지난번에도 200만 해달래서 해줬는데 그새 돈을 또 어디서 구해요? 아,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든지. 이제 떳떳한 직장 있겠다 대출 받기도 좋다 이가. 내가 형편만 되면 니한테 이런 부탁도 안 한다. 알겠나?
내가 당신 대출 받아주려고 회사 취직했는 줄 아나? 걸핏 하면 대출 대출! 당신이란 사람은 양심도 없나? 아이, 이거 또 시작이네. 내가 어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일하는 기가? 내 일이 잘 풀려야 니도 호강할 거 아이가? 아니, 나는 당신한테 그런 호강 안 바라니까. 제발 내 좀 놔주라! 제발! 그래서 진짜로 돈을 못 해주겠다 이 말이가? 아이고, 내가 이래까지는 안 할랬는데 네가 이래 나오면 어쩔 수가 없네. 동영상이라도 내다 팔아야지. 동영상? 내한테 아주 기가 막힌 게 하나 있거든. 여배우는 이소영, 남자 배우는 정만기. 이제 감이 좀 오나? 어떻게 그런 걸 사람을 대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데? 네가 내한테 잘해봐라. 내가 이렇게 저질러 나가는가? 단 이야기 나름 아이가. 안 그렇나? 모레까지 돈 구해놔라. 연락할게. 여긴 왜 왔어요? 왜 왔기는 니 보고 싶어서 왔지. 오늘따라 니 맨질한 속살이 자꾸 생각이 나서 말이야. 여기 회사예요. 그래서 뭐 하자. 남전이 따라온나 회사 앞에서 망신당하기 싫어. 업무 문제로 사무실에 갔다가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. 근데 제가 무슨 짓을 해도 눈길을 한 번 안 주더라고요. 그래서 한 1년을 따라다녔는데. 그러면서 정만기 씨를 보신 거네요? 예. 그 남자를 볼 때마다 공포에 질리는 소영이 얼굴 보면서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끔찍한 일이 대풀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. 아무것도 모르면서 만나달라고 떼서서 미안해요.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미안하면 안 될까? 내가 좀 모자란 놈이긴 하지만 그래도 옆에 놔두면 가끔씩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옆에 한번 놔둬볼래요? 모자란 놈이라서 많이 미안하긴 하지만
네가 남자 하나 생겼다고 내 전화도 안 받고 내를 무시해. 내가 좋은 말로 그 새끼하고 헤어지라고 경고했다 아이가. 와, 내가 그 새끼한테 네 이야기를 싹 다 까발려줄까? 그 사람도 다 알고 있거든. 당신이 내한테 한 짓 다 알고 있다고. 근데 그 사람은 그런 거 상관없단다. 그래서 나도 이제 무서울 것 없다. 소문이고 뭐고 당신 신고할 거라고! 이게... 네가 아직까지 남자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네. 지금이 어쨌든 잘 보여가지고 네하고 한번 자려고 이해하는 척, 잘난 척 하는 기다. 세상에 어느 미친놈이 네같이 볼짱 다분 년을 좋아한다대 이 모자란 거사. 어쨌든 간에 이런 꼴 저런 꼴 보고 네 옆에 얼마나 오래 붙어있는지 내 두 눈 뜨고 똑똑히 지켜볼게. 벌써 다른 데로 빠져나간 건 아닐까요? 아침에 모텔에서 나왔다 하니까 여기 아니면 여길 거야. 한 지역에 너무 오래 있어서 슬슬 불안한 상태일 거고 분명히 다른 곳으로 내빼려고 고민을 하고 있을 건데 돈이 없어서 다시 택시는 타기 힘들 것 같고 일단 기다려보자. 내가 성폭행한 게 아니라니까요. 우리는 서로 사랑했다니까. 사랑. 이 양반이 진짜 그럼 그렇게 사랑한 여자를 왜 죽였어요? 내 사랑을 배신했으니까. 그런 것들은 죽어도 싸지. 그러면 그 칼은 두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처음부터 준비해서 가지고 나온 거였어요? 그랬지.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해결될 일이었으니까. 땀은 늦었네. 택시 줄 테니까 택시 타고 가라. 아니에요 사장님, 막차 있어요. 내일 뵙겠습니다. 그래, 수고했다. 누구에게나 후회의 순간은 있다. 그때 내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면. 그때 내가 그 골목을 그냥 지나쳤다면. 그랬더라면 나는 그와 아무 인연이 없는 타인으로 그저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른다. 그랬더라면. 그랬더라면.